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요즘은 정말 아주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산불로 모든 국민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밭 주변에서 요즘 나오는 봄나물이 과연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어느 틈에 이렇게 봄쑥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쑥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본이 1945년도 히로시마 원폭으로 패망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새순이 바로 이 쑥입니다. 그래서 더욱 유명한 것이 이 쑥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장 먼저 나오는 쑥은 그야말로 보물 중에 최고 좋은 보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봄쑥은 그야말로 고혈압에도 정말 좋고 성인병 예방에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제 며칠만 있으면은 파릇파릇한 봄쑥들이 지천으로 여기 깔릴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봄 소식을 전하면서 봄나물이 과연 어느 것이 있나 몇 가지가 보이는지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것은 바로 쓴박입니다. 쓴박이 요것도. 벌써 쓴박이도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여기도 있고 아주 봄 소식을 이렇게 여러분께 전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보면은 여기도 쓴박이가 있고요. 이곳에는 자, 보세요. 벌써 지친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두 해살이 식물이라 한겨울을 보내고 마른 잎은 이미 떨어뜨리고 새순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자, 보세요. 이 식물은 바로 곰보배추입니다. 곰보배추. 여러분, 곰보배추 들어보셨죠? 그렇다고 해서 배추와 같이 김치를 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은 아니고, 기침과 가래에 정말 좋은 산야초가 바로 이 곰보배추입니다. 이 곰보배추는 주로 6월과 7월 달에 꽃이 피고 씨가 맺혀가지고 떨어진 후에 가을에 새로 이렇게 싹이 나서 또 추운 겨울을 지내고 나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나오죠. 그래서 역시 이 곰보배추도 두 해살이 식물입니다. 이 곰보배추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냉한 사람들은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은 삼가하고 적당하게 먹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나무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또 봄의 전령사죠. 옛날 같았으면 냉이가 한참 지천인데, 하지만 요즘 밭둑이나 묵은 밭에서도 냉이를 만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이곳에도 참냉이가 상당히 많았던 곳인데, 지난해에는 밭을 경작을 안 해서 냉이가 거의 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 말랭이입니다. 말랭이. 여러분, 지난해에도 말랭이 소식을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말랭이는 왜 이름이 말랭이냐 하면은, 냉이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중 열매가 가장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말랭이입니다. 하지만 나물로다 먹기에는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약재로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과 또한 몸이 부은 것을 낫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금 더 자란 다음에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면서 오늘은 가볍게 소개만 시켜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저희 농마 가장 따뜻한 곳에 소리쟁이가 나왔습니다. 소리쟁이라고도 하고 소루쟁이라고도 하는데 된장국을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싹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여러 가지 봄나물, 봄 식물들이 우리 주변에 이미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식물을 보세요.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지친개와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이 식물은 독초인
미나리의 애기똥풀, 즉 애기똥풀입니다. 애기똥풀의 잎은 항상 이렇게 먼저 따보면은 노란 즙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애기똥풀이 특징입니다. 아, 지층계는 어린 새순과 뿌리는 나물로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독초인 이 애기똥풀은 식용나물인 지층계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구분이 잘안될 때는 잎을 한 번씩 따보세요. 자, 그리고 더욱 반가운 소식은, 자, 여기를 보세요. 땅두릅이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보이죠? 이게 예. 새순이 눈을 떠가지고 아마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있으면 이 주변이 땅두릅 순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또 다른 식물을 또 발견했습니다. 자, 보세요. 냉이입니다. 냉이. 참냉인데 어느새 꽃이 피었습니다. 야, 세상에. 냉이 맛도 보기도 전에 꽃부터 피었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냉이들이 조그만데도 전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요것도 참냉이죠. 상당히 작으네요. 이곳에도 전부 냉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냉이가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자생도 안 하고 크기도 너무나 작아요. 자, 냉이들이 꽃이 피고 나서 씨앗이 나온 다음에 새로 발아되는 것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봄을 맞이해서 냉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 보세요. 냉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라요. 이 냉이 옆에는 지층계가 있습니다. 지층계는 이 봄에 가장 흔하게 만나는 야생 식물이기도 하지만은 지층계 효능은 정말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별도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봄나물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곳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새파랗게 올라온 새순은 망초 때입니다. 망초 때. 여러분 망초 때 들어보셨죠? 개망초. 이 개망초도 어린 순은 나물로 먹을 수가 있는데 물론 삶아서 묵나물로 사용을 하면은 아주 좋은 산나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한 가지씩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